안녕하세요. 전 GS건설의 인프라 해외개발 2팀의 장예희 전인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GS건설이 지은 오송 철도 종합 시험선로를 견학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입사 후에 너무 큰 업무를 맡은 것 같아서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데 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듭니다. 또 이곳을 또 아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승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인프라 해외개발 2팀의 장예희 전입니다. 예, 저는 그 신분당선에 근무하고 있는 이정훈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선배님? 그냥 편하게 선배님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배님. 네. 제가 이곳이 굉장히 우리나라 철도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찾아왔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T301 차량기지 현장도 저희 회사에서 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곳이 철도산업의 핵심 기술 를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설렙니다. 네, 제가 이 철도 종합시험설로에서는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은 데까지 열심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수송력을 분담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철도. 우리나라 철도의 안전과 기술력을 담당하고 있는 오송 철도 종합시험선로를 직접 보게 되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오송 철도 시험선로 1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철도가 대기하는 스타트 장소입니다. 시작부터 철도 시험선로의 위용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총 12.99km로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국, 내외 철도 차량 및 시설의 성능 검증을 위한 다양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들은 철도 차량, 궤도, 노반, 교량, 전력, 신호, 소음, 공력, 통신 등 모든 분야를 아우릅니다. 네, 선배님. 그러면 이 오송 철도 종합시험선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한국 철도 역사는 한 130년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2010년대까지도 제대로 된 철도 시설과 차량에 대해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어요. 한국 철도 차량이 세계 철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미 해외에는 다양한 철도 종합시험선로가 있습니다. 세계 최상급 시험선로인 미국의 TTCI와 세계 최초 시험선로인 러시아의 GUS, 그 외에 기차가 발달한 유럽과 중국에서도 시험선로는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5개의 시험선이 있는데 GS건설의 오송철도 종합시험선로가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큰 열차들을 일일이 외국으로 보내서 시험을 진행한 다음에 다시 들여오고 그랬던 건가요? 정확히 열차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작된 시험 열차를 외국 시험 열차에서 시험을 하고 평가를 해서 수출을 하는 거죠. 종합시험선로가 없던 시기에는 국내에서 반입된 고속 열차도 외국에서 시험 성능평가를 마친 상태에서 수입돼서 시운전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열차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국내 철도산업의 체계가 이 오송 시험선로 전과 후로 나뉜다고 봐도 정말 그렇죠. 과언이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이러한 것들이 한국철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교량이 시험 2교입니다. 차량의 기울기를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35포밀리라고 국내 기준 최대 기준으로 맞춰서 시공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포밀리라고 하셨는데 포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생소한 말이죠. 포밀은 철도에서 쓰는 기울기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1000m를 갔을 때 몇 m의 고조를 올라가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저 시험 2교처럼 35포밀로 되어 있는 곳은 1000m를 갔을 때 35m의 높이를 올라가게끔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들이 저 그 기울기를 통과를 해야만 운행이 가능한 그렇죠. 저 시험 2교를 지나가야지만이 국내에서 열차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로의 기울기는 수송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이곳은 국내 기준치를 적용한 선로를 만들고 기울기 연장을 660m로 구축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테스트 항목에 맞춰서 다양한 노선들이 이제 설치가 돼 있는 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제6터널 구간은 급곡선 구간으로 400m, 250m, 600m 급 연속 곡선 구간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 꼭 놀이공원 같지 않나요? 이 역시 GS건설의 노방건설 기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뭔가 생김새부터가 좀 범상치 않은데요? 레고블록같이 생긴 것 같기도 예. 하고. 여기는 교량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네. 뭐 블록처럼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조립식처럼 그 높이를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위에 상부 교량 형식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조립식이라고 하시면 저 부분이 뭔가 분해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죠. 아. 지금 보시는 저 블록이 높이를 조정하고 낮추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조립식 블록은 이 테스트 베드 여기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 아, 이렇게 큰 교량이 조립식이라는 게 뭔가 상상이 안 되는데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노장리 통과 구간에 위치한 테스트 베드는 155m로 구성되어 있는 곡선 교량입니다. 저기 아래 받치고 있는 블록 같은 것이 거더인데요. 다양한 상부 형식의 교량을 개발하기 위해 하부 구조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립식 블록을 설치한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교량 공사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곳이 이 테스트 베드고요. 이 테스트 베드는 일반 교량과 달리 시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량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저희가 투자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 아무래도 좀 신공법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으셨나 봐요. 네, 그렇죠. 처음에 너무 정밀하게 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낸 것이 BIM 기법을 적용을 해서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공 오차를 줄여서 정밀하게 시공을 한 곳입니다. 아, 역시 GS건설의 시공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철도에서 차량이 움직이려면 전기나 통신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이제 점점 똑똑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할 겁니다. 자, 철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전력과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아, 뭔가 단어만 들으면 전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얘기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철도 선로에는 어떤 전류를 공급해주냐에 따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도시철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공급하는 전류에 따라서 거기에 투입되는 차량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험선로는 동일선로에서 직류처럼 시험도 하고 또다시 교류 시험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다 시스템화하게 만들어놨던 곳이죠. 뭐 세계 어느 시험소보다는 효율성에 있어서는 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죠? 도시철도는 보통 1500V 급전 방식의 직류 전력을, 일반 고속철도는 25000V 급전 방식의 교류 전력을 사용합니다. 다른 나라에선 시험선로 내에 직류, 교류 구간이 각각 분류되어 있는 반면에 오송철도 종합시험선로는 시작 전부터 6.45km 지점까지는 교류 전용, 그 다음부터 종점까지의 구간은 직류와 교류를 혼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철도가 정말 복잡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노반을 잘 건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전기, 신호, 통신 모든 분야에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 철도 종합시험선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반, 그다음에 건축 분야, 그다음에 전기 분야, 그다음에 신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종합시험선을 건설하고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도가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시험 열차에 타 있는 건가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시험 열차고요. 이 시험 열차는 수인 분당선 네,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열차. 곧 터널 진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GS건설의 기술로 탄생한
오송철도종합시험선로를 쭉 둘러봤습니다. 저희 선배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유 뭐 제가 더 오히려 고맙죠. 아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시험선로를 지은 게 저희 회사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 엄청 자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 이야기를 해주면 또 자부심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또 어떤 다른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오송종합 철도 시험선로를 시공하면서 이 철도 쪽에서 좀 유명세를 좀 탔어요. 그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서 현장 견학을 많이 와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 종합시험선로를 수주하게 됐어요. 세계 최대 빌딩형 차량기지인 T301까지도 수주해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저도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T301 차량 기지가 세계 최초 그리고 최대 빌딩형 차량 기지라고 저희 철도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말로 철도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에게도 T301 견학 기회가 좀 주어질 수 있을까요?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네, 제가 혼자 김칫국 한 사발이 들켜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제가 본사에서 뵙는다면 폴리커피라도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시네요.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그러면 네. 제가 언제든지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연락하십시오. 네. 저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 아니죠? 아, 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